오는 5월 31일이 되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데요.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과태료 폭탄을 부과시킬지 아니면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월세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우리가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곧 종료가 됩니다. 5월 31일 이 날짜가 되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거죠. 원래 이 전세월세 신고제는 최초로 시행된 시점이 2021년 6월 1일부터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1년씩 총 2년을 줬던 거죠. 그 2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바로 5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거냐? 만약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계도 기간을 준 건 유예 기간을 준 거니까 지난 건 묻어버리고 앞으로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2021년도 이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되고 정부가 최초로 1년 계도 기간을 줬을 때 그때 제가 국토부 관계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걸 질문했었습니다. 그 계도 기간 1년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계도 기간의 뜻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도 기간의 뜻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마음 놓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도 기간의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알아보고 과연 과태료를 언제부터 부과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신 것처럼 이 계도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리고 2023년 6월 1일자가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거냐. 이 말은 곧 계도 기간 이 2년은 오로지 과태료만 2년간 유예를 시킨다라는 뜻인 거고요. 또 다른 해석은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2023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앞선 첫 번째와는 다르게 앞서 첫 번째 해석은 오로지 과태료만 2년간 유예를 시킨 건데 이 두 번째 해석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그 의무까지 2년 동안 유예를 시킨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둘 중에서 올바른 해석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와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몇 번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의하셔야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만 부과가 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해석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첫 번째 해석이 맞으니까 이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법령 해석이 첫 번째니까.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건 만약에 정부가 원칙대로 간다면 아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기사 보니까 정부에서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쪽으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뉴스원 황보준엽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 6월 계약부터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제목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는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은 만료가 된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과태료 폭탄 세간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일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니까 오는 5월 31일이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뉴스1에서 취재를 종합해보니까 정부 입장은 이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과거 계약권, 그러니까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말하겠죠.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과태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소급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해석이겠죠. 잘못된 해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의의 피해자가 대규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대규모냐면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이유가 기사 한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지만 계도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지만 단지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을 뿐인데 이게 그냥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잘못된 정보가 많이 공유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 내라고 이 통지서가 확 날라오면 깜짝 놀라니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전세월세 신고제 목적 자체가 이 과태료가 아니고요, 전세월세 신고율, 이걸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정말 대규모로 과태료를 맞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도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계도 기간이 끝날 때쯤에 과연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미리 또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갑자기 뒤집어 가지고 소급해서 과태료 다 때릴 거야 라는 것보다는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가고 아마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것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정부가 입장 발표를 확실하게 어떻게 할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